야, 진짜 짱입니다, 짱. 야, 여러분들, 진짜 여기 한번 오실만 합니다. 다른 산에 출렁다리보다 여기가 최고입니다, 최고. 최고! 최고! 밑에서 이래 동영상 찍으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같다. 야. 자, 성구사 쪽으로 내려가는 길. 여기 사람들이 없어 좋습니다, 지금. 그죠? 네. 조용하니 정말 좋습니다. 적석산. 진짜 따봉입니다, 따봉. 최고. 다음에 한 번 더 여기를 찾아와야 되겠습니다. 제가 왔던 산들 중에 아마 낮은 산들 중에 최고인 것 같습니다. 최고. 최고죠? 네. 최고. 최고. 자, 오늘은 창원시와 고성군 사이에 경계선에 있는 적석산에 가볼 건데요. 지금 마참대교를 지나고 있습니다. 한 20분만 가면 적석산 주차장에 도착을 할 것 같습니다. 적석산 나왔습니다. 이야, 산 멋지네요. 높이도 그래 높은 것 같지도 않고 오늘 재미난 산행이 되겠습니다. 산이 산 한번 이야기하게 생겼죠? 자, 여기서 우회전입니다. 자, 적석산 주차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주차장 한 50여 대 정도 될 수가 있습니다. 앞이 적석산입니다. 출렁다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부터 팔봉 적석산 정상, 그 다음에 국수봉이 보입니다. 자, 여기 이람 저수지 초입까지 가는 길은 이렇게 도로길을 따라 걸어가야 되니 차가 오죠. 조심해야 됩니다. 자, 저기 빨간 마크 보이죠? 앞에. 네. 자, 여기서 좌측으로 계단 보이시죠? 이리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요 빨간 마크에서 적석산의 바람꽃이네요, 이게. 자, 적석산의 바람꽃. 저기 앞에 출렁다리가 보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자, 주차장에서 한 5분 정도 올라오니까 이렇게 적석산 등산 안내도를 만납니다. 자, 여기가 이람 저수지인 것 같습니다. 자, 이람 저수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물이 가득 찼습니다. 여기 표지판이 있는데 여기 우측으로 가시면 적석산 정상 2.2km입니다. 바람들 가는 거 보이죠? 여기 적석산 정상 1.1km 되어 있는 데 있죠? 보여드릴게요. 저기 산불 감시 초소에서 우회전을 하시면 어려운 길 1.2km 길 적석산에 가장 빠른 길로 가시게 됩니다. 자, 현위치 여기 옆이 이람저수지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편안한 길로 가기 위해서 2.2km 길로 가기 위해서 우측으로 가야 되거든요. 예, 거리로 가는 거 맞습니다. 쭉 가다가 거기서 갈림길, 거기서 이람저수지 갈림길 위쪽으로 올라가 보세요. 그렇죠. 거기서 좌회전 좌측으로, 예, 칼봉, 예, 칼봉 용천문, 용천문이 용천문입니다. 하늘로 가는 길. 그리고 구름다리, 그리고 적석산 정상 국수봉 쪽으로 갑니다. 예, 국수봉 쭉 가서 옥수골 갈림길. 예, 그렇죠. 거기서 이렇게 내려오시면 됩니다. 전망대 구경하고 산불 초소가 보이면 다 온 겁니다. 그 다음에 성구사, 예, 성구사 구경하고 공영 주차장, 머리 때문에 안 보입니다. 예, 공영 주차장까지. 예, 기로수는 한 6에서 7km 되는 것 같고요. 시간은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잡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출발해 볼까요? 출발!
안녕하세요. 그림이 좋아서입니다. 자, 오늘은 창원시와 고성군에 걸쳐있는 산, 설석산에 왔는데요. 오늘 여기 온 이유는 거리도 별로 안 되고 아기자기한 암릉으로 이루어진 산. 맞죠? 네. 네, 석산입니다. 석산. 돌로 이루어진 산. 가족들과 여행하기 딱 좋은 산. 그게 바로 적석산입니다. 갔다 와서 우리 온천도 갈 겁니다. 무슨 온천이죠, 거기? 양촌 온천. 양촌. 산 타고 나서 1월 9일 날. 그렇죠. 산 타고 저희도 코로나 이후 간만에 지금 온천에 가보려고 합니다. 자, 일암저수지에서 한 10분 정도 올라왔죠. 올라오니까 이렇게 인도길을 만납니다. 자, 우측으로는 한국인의 밥상 촬영 장소네요. 좌측에 뭐가 보입니까? 팻말. 네, 팻말이 보이죠? 저 길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일암 저수지 갈림길 가는 방향, 여기는 난이도가 중입니다. 중. 이 정도면 갈만합니다. 자, 저희가 한 가파른 길을 한 15분 정도 올라왔습니다. 자, 정상 1.2km 남았습니다. 나왔습니다. 거의. 희한하게 생겼네요. 누가 줄로 끌어놨습니다. 가보세요. 오! 저희가 아까 그 갈림길에서 한 20분 정도 올라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뷰가 멋진 곳이 나옵니다. 여기 풍경이 멋집니다. 저 적석산의 명품 뷰고 명품 바입니다. 오이 시안이 오르고 올랐습니다. 주차장에서는 거의 한 1시간 정도 오른 것 같아요. 자, 정상이 200m 남았습니다. 예, 다 왔습니다. 여기가 동천문인 것 같습니다. 동천문. 야, 하늘로 가는 길 동천문으로 가고 있습니다. 야, 여기도 뷰 좋네요, 그죠? 너무 좋은데요, 여기. 그죠? 너무 좋죠? 야. 자, 여기서 식사를 하시고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출렁다리가 다 왔습니까? 아, 출렁다리입니다. 야, 현수교 멋집니다. 야. 오늘 하루 스트레스가 여기서 다 풀려버립니다. 자, 앞에는 진동 바닷가가 보입니다.
야, 적석산 출렁다리 어때요? 너무 좋아요. 야, 진짜 짱입니다, 짱. 야, 여러분들 진짜 여기 한번 오실만 합니다. 다른 산의 출렁다리보다 여기가 최고입니다.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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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도 뷰가 끝내줍니다. 자, 이제 출렁다리를 구경하고 적석산 정상으로 향합니다. 아, 막힌마다 왔다. 진짜 미끄럽다, 여기. 응, 아파. 여기 돌 한번 보십시오. 반질반질하거든요. 여기 돌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미끄럽습니다. 야, 적석산 다 왔습니다. 자, 드디어 적석산 정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 적석산 주차장에서 여기까지 몇 분 걸렸죠? 1시간 반. 예, 1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야, 오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몇 미터입니까, 적석산? 497. 예, 497m입니다. 수고하셨어요. 화이팅! 하나, 둘, 셋. 이제 적석산에서 한 3, 40분간 점심도 먹고 휴식을 취하고 이제 저 앞에 국수봉 보이죠? 국수봉 쪽으로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하산을 하는 겁니다. 밑에서 이래 동영상 찍으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같다. 이야. 적석산 정상에서 내려오니까 이렇게 대격길을 만납니다. 쭉 내려가면 되겠죠. 자, 저희가 적석산에서 여기 국수봉 쪽으로 가는 길 좌측편에 뷰가 좋은 곳이 나옵니다. 야, 여기 멋집니다. 전망터 환상적입니다. 저 우측이 국수봉입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자, 저희가 적석산 정상에서 한 5분 정도 내려왔습니다. 성구사 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팻말이 없습니다. 일단 저희가 옥수골 저수지 박말재 옥수골 그 방향으로 지금 내려가겠습니다. 좌측은 저희가 출발했던 곳, 거기 갈림길 있죠? 그죠? 아침에 출발할 때 1.1km 표시된 그곳입니다. 자, 우측으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 적석산에서 성구사 쪽으로 내려가는 방향, 지금 길이 너무 좋습니다. 극경사도 아니고 길이 폭신폭신하니 너무 좋습니다. 수목원 같죠? 수목원. 네. 이 길을 잘 택한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정상에서 한 2, 30분 정도 내려왔습니다. 우측에 이렇게 이정표가 나옵니다. 저희는 박말재 임덕길로 갑니다. 직진. 자, 저희가 적석산에서 한 1시간 조금 넘게 내려왔습니다. 여기 산불 조심 초소가 보이네요. 저쪽에 앞에 마을 보이죠? 네. 마을 서쪽에서 저기가 온천 마을이거든요. 저기서 저희가 온천을 하고 가겠습니다.
물이 그렇게 좋다네요. 온천물이. 이제 내려가는데 10분 남았습니다. 갑시다. 자, 이제 목적지인 성구사 주차장 방향 쪽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적석산 어땠나요? 정말 좋았죠. 야, 저기 엄지척입니다. 야, 뭐가 좋았냐면은 위에 출렁다리도 좋았을 뿐더러 저기 뷰가 요즘 최근에 올라갔던 산들 중 최고였습니다. 수문명산 꼭 한번 들러주세요. 진짜 후회 안 하십니다. 제가 그림이 좋아서가 추천합니다. 별표 5개입니다. 오늘 저기 키로수는 한 7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은 한 4시간 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좌측에 성구사라고 보이는 것 같은데요. 자, 이제 도로를 만납니다. 좌측에 바로 성구사죠. 맞네요. 자, 저희가 적석산에서 저 위에 보이죠? 출렁다리. 여기 성구사까지 한 1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네요. 여기 안에는 구경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성구사라고 적어놨죠? 이렇게. 설명도 다 되어 있네요. 가시면 적석산 주차장이 나옵니다. 자, 저기가 출렁다리입니다. 보이죠? 자, 저기 마을 해가지고 거기서 좌회전하면 주차장길이 나옵니다. 자, 주차장에 다 왔습니다. 여기서 온천을 하고 가겠습니다. 온천 상원 양촌 스파월드. 아, 여기 온천 어땠나요? 좋았어요. 아, 피로가 싹 풀리죠? 야, 오늘 적석산 산행 후 여기 온천에서 온천하고 야, 개운하게 합니다. 이제 가서 저녁을 먹으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